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알아야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몰라야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라야 좋은 경우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회사 그 구충제 뭐 이제 벌레를 박멸하는 그러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느 기업에 이런 문의가 왔답니다. 국을 한솥 끓였는데 근데 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먹어도 죽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질문이 온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 우리 주방팀에 여쭤볼까요? 1번, 국을 몽땅 버린다. 아니면 2번, 끓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바퀴벌레만 건져내고 다만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아요. 한솥 끓였는데 그냥 비밀로 하고 먹이면 되는데. 아, 그렇군요. 예. 자, 뭐 여기 이제 이 회사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끓였으니까 괜찮습니다. 단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자, 모르면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약이 되는 또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다 알면 좋을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알아야 좋은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또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이제 대학에 가려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대학이 뭐 하는 곳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대학 그 뜻을 그대로 풀면 뭔가요? 큰 대자, 배울 학자. 뭐 크게 배운다? 예전에는 작게 배웠다면 이제 크게 배운다. 뭐 크게 배우는 곳이구나. 이렇게 뭐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중에는 그런 모토를, 정신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진리와 자유. 뭐 학교마다 내거든 것이 있죠. 진리와 자유.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진리를 배우는 것. 그럴 때 그것이 대학이 아니겠는가. 대학의 과정.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대학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만약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다면 그러면 아직도 나는 소학을 초등학문을 지금 과정을 밟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학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가 대학생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건 잘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차라리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되지 않나?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되지 않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또 몸이 아픈 사람 같으면 몸이 건강해야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게 자유지. 물론 그런 자유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궁극적인 차원의 그 자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한 자유가 진리를 알면 누리게 된다,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 진리. 진리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 그것을 진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현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일컬어서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전히 무슨 뜻인지 어렵죠. 유대인들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33절 보시죠.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이들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내면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는다. 로마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어떤 다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그 종노릇하는 그러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묶여있는 종의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죄에 매인 그 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자, 대략 무슨 뜻인지 조금씩 감이 옵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은 죄의 종의 신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구나. 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모두가 다 죄에 말하자면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에 매인 그 종의 운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이 종과 아들의 예를 들어서 달리 말씀하시죠. 35절에 보시면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좀 아리송한 말씀인데, 자, 아버지의 집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이죠. 종은 언제든지 그 집에서 내보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종을 자유케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 자, 그래서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자,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 자유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인 혹은 민족적인 의미의 그 자손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성격이죠. 우리가 한 말씀을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믿는 현재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이미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현실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장 25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자, 여기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기 이전에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목숨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죽음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불러내신다.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5장 28절 2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그 현재의 시점과 그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다시 그 37절로 가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읽은 8장 37절로 가시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아브라함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들도 마땅히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악마라.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8장 44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모든 거짓과 살인의 그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일은 대표적으로 진리 편에 있지 않고 거짓으로 있겁니다. 살인을 합니다. 창세기의 그 선악과 이야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 속이는 것, 그리고 결국 가인과 아벨,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에 속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속이는 말, 거짓된, 그리고 살인하는 것. 이 살인이라고 해서 꼭 사람을 뭐 때려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언어폭력, 언어살인이죠. 생명을 억누르고 죽이는 일.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잖아요. 그것도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 자,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그 어떤 욕망과 뭐 탐심과 이기심과 등등.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단의 일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읽은 말씀 그 직전에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28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 자, 여기서 내가 곧 나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곧 나다. 이런 말씀을.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나는 곧 나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곧 나라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언제요?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더욱 확연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자,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는데 그 제자됨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죠.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자유를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아가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자, 오늘 또 이제 자녀 세대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어떤 그 장점과 약점, 젊은 세대의 장점과 약점. 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으려면 필요한 면이 있고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세대는 또 뭐 윗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종이 못지않게 이 모바일 화면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종이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책 이 종이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에 이 젊은 세대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모바일 화면이 더 익숙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종이로 된 성경책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진 않죠. 집에 놔두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모바일 이동통신 핸드폰으로 늘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돼요. 누구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모르는 것은 실시간으로 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젊은 세대는 어디서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 세대 또 윗세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진리 뭐 이런 것보다도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죠. 그죠? 흥미로운 것을 추구해요. 책도 재미없으면 안 읽어요. 아무리 고전이고 뭐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재미없으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설도 다 짧아진다고, 짧은 소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긴 거를 안 읽고 못 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제한점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시간으로 경청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에 점점 더 눈뜨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학, 그 대학을, 대학의 과정을 우리 온 교우들이 밟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온전히 똑똑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계를 더욱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더욱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또한 우리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그렇게 주님의 그 생명의 언어와 삶을 풍성히 나눌 수 있게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